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미있는 비디오를 가져왔어요. 구독자분들의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이기도 하고, 요즘 뭐 랩비에서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랩스타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노 빅보이의 라이브 클립을 하나 볼 거예요. 랩비에서는 아닙니다. 유노 빅보이와 띡스위라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라이브 퍼포먼스인데 베이비 걸이라는 음악입니다. 이거 꽤나 음악이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가사였어요. 바로 전 세계적인 데이팅 어플이죠. 틴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틴더로 남자 여자들이 많이 만나고는 하잖아요. 틴더를 사용하는 어떤 남자의 심정을 굉장히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음악과는 약간 관련은 없지만 틴더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틴더를 생각을 해보면 틴더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도 나도 틴더를 다 깔고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틴더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기가 많을 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인기가 다 떨어지고 없을 때 틴더를 사용을 해본 거예요. 일단 틴더의 인기가 한국에서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거 베트남에서 틴더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틴더가 인기가 한국에서 없는 이유가 도용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죠, 가짜. 가짜 계정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방의 돈을 빼앗는 사기가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중국발 가짜 계정들이 많습니다. 보통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권유를 한다거나 갑자기 대화가 금융 이런 관련 얘기로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틴더에 올라오는 여성의 프로필을 그냥 아예 믿지를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써봤는데 가짜 계정으로 저한테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잘 사용하지를 않게 됐어요. 어찌됐든 예, 가사가 워낙 재밌고 음악 자체가 좀 펑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저도 이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노 빅보이와 띡스위가 함께하는 베이비 걸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ech 5.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만 해도 멋있어. You the big boy in the city, the building, baby. Yeah. 야, 랩비엣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데? 펑크 음악 같아 이거. 근데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야외 배경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 사랑해? 한국말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해라고? 오, 놀라운데? 좋아요 이거.
재밌다. 예. 일단 주제가 틴더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감 가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틴더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아직까지 세계에는 틴더 유저들이 진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저도 틴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여자분들의 프로파일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아 좋죠. 그리고 막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그거죠. 왼쪽으로 프로파일을 넘기면은 이 여자의 라이크를 주기가 싫다, 노라고 거부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좋아요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틴더에 대해서 힙합으로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좀 이런 주제 재밌어. 굉장히 신선해요. 아니 좀 빨리 이런 가짜 계정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사칭하는 계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유노빅보이의 그 랩비엣에서의 그 묵직하고 뭔가 남성다운 모습과 달리 여기는 굉장히 좀 펑키한 모습을 보니까 진짜 새롭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